잉여맨! 아니라니까! 잉여맨! 야! 내 말이 맞다니까! 잉여맨! 로블록스! 아니! 얘들아!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 건데? 잉여맨 로블록스! 어? 아빠! 왜? 야가 자꾸 공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으면 인류가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공룡이 살아있더라면 저희는 잡아먹혀서 인류는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미호도 없을 거라고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랑 공룡이랑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 다른 시대이거든? 아 암물 공룡이 어떻게 있었어? 말이 안 되는 내 소리야.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공룡이 주라기 시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뭐 있었다고 하네.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아빠 어떻게 하는데? 아, 그러면 얼굴 보지. 아빠 얼굴 진짜 지랄게 싶어요. 어디 뭐 둘 다 맞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나. 아 잠깐만. 근데 입양한 수요에 어 공룡 패시 이번에 나왔잖아. 그래서 네. 아빠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입양한 수에서 있는 것들은 실제 정말 있는 것들일까? 진짜 있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현실하고 입양한 수 아이템하고만 비교해볼까? 패시랑? 좋아! 재밌겠다! 그치? 조앙조앙! 자 얘들아 뒤에 슈퍼카가 보이니? 네 전설의 슈퍼카라고 해서 천 로벅스에 살 수 있는데 아빠도 한 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얼마나 멋있는 차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네. 자 이거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차야. 실제 돈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한다고 해. 어?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주황색 슈퍼카는 맥라렌이라는 차인데 이 차의 가격은 2억에서 3억 정도 한다고 하네. 자 이것도 꽤나 비싼 차지. 여기 핑크 색깔 이거는 부가티라는 차인데 무려 가격이 20억이라고 하네. 우와 20억? 나중에 부자한 차는 타였네. 어 핑크 색깔이고 내부도 뭐 핑크 색깔이라고 해. 와 완전 이쁘다. 멋있지. 어쨌든 진짜 실제로 있는 자동차였어. 그치? 와 신기해. 그럼 우리 다른 것도 보러 가볼까? 네. 자 이번에는 여기 선물 상자 가게 앞인데 항상 궁금했었어. 네. 너네들 항상 가지고 있던 이 나무 헬리콥터 기억나지? 네. 이게 정말로 실제로 있을까? 내가 막 찾아봤거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무를 타고 하늘에 날아간다는 게. 왜 말이 안 돼요? 지금 날고 있는데 말이 되거든요? 아니 실제로 말이야. 그래서 막 검색해봤는데 도라에몽밖에 못하더라. 대나무 헬리콥터! 이거밖에 어? 못해서 이거는 실제로 없는 걸로 판명 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 이 유모차를 끌 때마다 궁금했었어. 이거 보이니? 뭐예요? 이 세 명을 태울 수 있는 유모차 이게 실제로 존재할까? 항상 궁금했단 말이야? 네. 솔직히 그 세 명을 태우고 다닐 일은 별로 없잖아? 네. 그래서 네. 내가 또 찾아왔지. 이게 실제로 정말 있더라고. 우와!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많이 세 명을 또 태우고 다니나 봐. 쌍둥이를 낳으면은 사는 유모차였나방. 자, 항상 궁금했던 것도 호버보드! 우와! 호버보드가 실제로 있을 거라 생각해, 너네들은? 네. 난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늘에 나는 보드가 있다고? 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거든. 하늘을 어떻게 날아, 보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개발 중인가 봐. 그래서 내가 영상을 짧게 준비해왔단다. 자, 이렇게 실제로 뜨는 보드가 있어. 보여? 살짝 뜨지? 우와 살짝 떴다. 연기도 나고 이거 보여? 지금 살짝 뜨는 거? 와
사람이 올라갔는데도 떠 있어요. 그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있어. 근데 좀 타기 어렵나 봐. 넘어지고 그러지. 어쨌든 호버보드는 실제로 있었다. 존재했었다. 신기해. 진짜 신기하지. 와. 자, 이번에는 펫을 한번 현실 모습과 입양 모습을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말하고 나무늘보하고 팬더 이런 거 실제로 있는 거 다 알잖아. 근데 입양하수에서 애만 있는 이 유니콘, 이것도 실제로 있을까? 아, 실제로 있죠. 저는 실제로 키우고 있잖아요. 가장 댕댕아. 아니, 현실에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현실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어. 같이 보자. 진짜 있어요? 네. 자, 튼다. 네. 자, 이렇게 마을에 나타난 유니콘이래. 그 어린아이가 막 끌고 다니고 있어. 진짜 유니콘처럼 뿔도 달려있다고. 보이니? 이렇게 막 풀도 먹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진짜네.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있는 유니콘이 아니고 그냥 말이래. 어린아이가 유니콘이 정말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뿔을 만들었다고 해. 그치? 머리띠처럼 씌운 거구나. 실제로 어쨌든 없었다. 아쉽다. 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또 야? 바로 이 핑크 고양이. 알지? 핑크 고양이? 핑크 고양이가 진짜 실제로 있을까? 이 색깔이? 아빠, 고양이는 종류도 많고 그렇지만 핑크 고양이는 세상에 실제로 없어요. 없어, 없어. 그리고 바로 핑크 고양이 다음에 파란 강아지가 있어. 입양하수에서는 파란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자, 내가 이미지를 또 준비해왔단다. 자, 정말 핑크 고양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 보여? 진짜 핑크 고양이긴 한데. 핑크 고양이고, 이것도 핑크 고양이고, 그치? 핑크 고양이. 그리고 이것도 핑크 고양이. 진짜 있는 걸까? 진짜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색깔이 다른 색일 것 같아. 원래 이게 해외에서 핑크 고양이가 많이 발견됐다고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연 핑크가 아니라 주인이 염색약으로 염색을 시킨 거래. 역시 역시. 겉모습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뻐 보일 수 있겠지만 동물을 염색하는 건 동물 학대야. 유명한 사례 중에서 한 러시아 연예인이 자신의 고양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며 핑크색으로 염색을 시켰대. 그래서 그 염색을 그렇게 시키니까 그 아기 고양이가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 그 뉴스도 있었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들을 괴롭게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파란 강아지. 이것도 정말 내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었더라고? 자, 자, 비교해보라고. 진짜다! 파란 강아지 보여? 파란 강아지도 있고. 자, 파란 강아지인데 인도에서 발견된 파란 강아지야. 어느 날 파란 새끼들이 뭐 여러 마리가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갑자기 많은 떠돌이 개들이 다 파래진 거지.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한 공장에서 특이한 염료가 강물을 오염시킨 거야. 그래서 개들이 그 강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털이 파란색으로 염색이 된 거지. 근데 이 개들은 다행히도 털이 염색되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 어쨌든 핑크 고양이, 파란 강아지 둘 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어쨌든 입양하수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땅땅. 자, 그러면은 다음 것도 보러 갈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입양하수 건물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 아이스크림 하우스, 그치? 그리고 아빠. 여기
아빠, 이렇게 둥글둥글한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가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자 하우스, 그리고 저기 커피 잔으로 된 저 건물 보이지? 야. 이게 과연 실제로 있을까요? 궁금해.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로 이게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자, 이미지를 찾아왔는데요. 어? 자, 보시죠. 정말로 실제로 아이스크림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등대 같기도 하지만 뭐 집이래요. 알고 보니까. 저게 어떻게 집이에요? 그러면 저거 단 거 먹고 싶을 때 방 불어 뜯으면 되나요? 아, 맞아 맞아. 방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컵받침이 좋으니까 저 지붕을 뜯어 먹을래요. 그래도 이게... 저는 아빠를 뜯어 먹을래요. 그래도 이거 다 시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 그다음에 피자 하우스는 찾지 못했어. 하지만 옆에 있는 커피 하우스 찾았지 뭐야? 입양원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아? 좀 비슷해요. 여긴 주전자긴 하지만. 좀 비슷한 것 같아. 주전자이지 하지만 중국에 중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 실제로 있다고 해. 그 저기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무래도 카페가 아닐까 여기는? 네, 카페라고 하면 너무 창문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녹차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다른 것도 다 준비해왔어 재미로. 이거는 일그러진 집이래.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일그러졌다고 해.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아빠하고 똑같다. 아빠도 그리고... 일그러졌잖아요. 이거는 강아지 집. 와. 아, 이거는 신발 집. 우와.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된 집. 우와. 그리고 이거는 바구니 집. 우와. 건물들이 다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입양한 수요랑 현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어때?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현실이랑 입양소를 비교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